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요. 예? 20년 전에 죽은 사람은 김지희 씨였나요? 두 사람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거죠? 2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숨기지 말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모두 나 때문이에요. 왔어? 일로 와. 비디오 주세요. 아, 왜? 내가 이거 확 불어버릴까봐 겁나? 준다고 해서 온 거예요. 빨리 주세요.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준다니까. 야, 봐봐. 어?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찾아왔는데. 그래도 감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봐봐, 빨리. 어? 왜? 재미없어? 그럼 더 좋은 거 보실까?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야, 이거 뭐라니까? 어? 야, 이거 봐봐, 이거, 이거. 어? 야, 없다, 이거 봐봐!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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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, 이거. 이것도 이것도 봐봐. 야, 죽이지? 어? 너처럼 후줄근한 인생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보겠냐? 어? 아, 그 꼰대도 이거 없어서 그 표정을 봤었어야 되는데. 그땐 그 목걸이가 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꺼내줄 황금 동화줄로 보였어요. 그리고 얼마 뒤 한세규가 절도죄로 체포됐어요. 경찰이 나까지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한세규가 풀려났던 뉴스를 봤어요. 그리고 그날 한세규한테 연락이 왔어요. 여보세요? 너지. 네가 내 물건 가져간 거지. 네가 감히 내 물건을 가져가? 야, 너 좋은 말로 할 때 갖고 와. 아, 싫어. 뭐?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. 뭐라고?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. 그래서
내일 경찰에 가서 자수할 거야. 이게 진짜? 너 죽을래? 야!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! 그날 밤 한세규가 집으로 찾아왔어요.